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영생이 믿어지지 않거든. 이제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. 이 사람 그러죠?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희망을 크게 가지면 바로 그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해지고 희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현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기쁘다. 그 심리학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논했죠. 이 사람이 경험을 안 한 자 같으면 이걸 알까? 이걸 몰라. 아시겠어요? 이 사람이 한참 연단 발 때 밀실에서 똥찌기를 지고 뛰어댕기고 그냥 땅을 이 산을 깨가느라고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했다.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. 기쁜 마음. 즐거운 마음. 그게 왜 즐거운 마음과 기쁨이 있었냐면 바로 영생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. 영생의 희망이 있는 영생의 희망과 영생의 확신은 바로 무서운 놀라운 힘이 나올까 안 나올까? 빨리 힘이 나오는 거야. 아시겠어요? 희망이 없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면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쫄자라고 하는 거야. 쫄자. 아시겠어요? 사람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야 기쁘고 희망이 있어야 즐겁고 희망이 있어야 현실 생활을 힘차게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있고 현실 생활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어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영생에 믿어지지 않는 건 좋지만은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안내하는 구세주가 나왔고 이 신성신을 내리고 분명히 영생에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걸 보아 틀림없이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자야. 안내하는 자죠.